안녕하세요. 또바이오 다육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화분에다 색칠을 할 거고요. 다음 편에는 이 만든 화분 안에다가 다육이 아가들을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아이들 비를 맞췄더니 완전히 탱글탱글 짱짱하게 힘받은 모습을 보니 아주 기분이 좋고 밥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화분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마저 색칠을 해 보려고요. 이렇게 하나는 큰거 색칠했습니다. 예쁘죠? 이제 이거 마르면 여기다 바니쉬를 바를 거예요. 그러면 정말 멋있는 예쁜 화분이 될 거예요. 먼저 만든 거 바니쉬를 발라가지고 이제 말라서 여기다가 색칠을 할 거예요. 색깔은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배수구를 잘 발라주시고요. 항상 바탕을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다른 색깔을 입히는 게 도톰하면서 튼튼하거든요. 이 화분 자체가 한 겹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미술 그리는 것처럼 겹겹이 몇번 바탕을 발라주고 색깔을 연출을 해주면 더 튼튼하고 단단하고 아주 예쁘답니다. 화분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짜가지고 막 씁니다. 여기다 짜가지고 섞을 시간이 안 되고 이렇게 짜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는 게더 빠르고 더 좋습니다. 배합도 여기 자체에다가 저는 짜가지고 배합을 해서 그립니다. 그냥 내가 편하면 되니까 아마 이웃님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편할 거예요. 여름이니까 또 시원한 바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모두들 유튜브 보니까 화분들을 다양하게 이쁘게들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분한 분마다 다 개성이 달라요. 그쵸? 이 화분 만드는 스타일과
배경과 논리가 다 각자 개성이 독특하고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예쁘게. 조금 더 진하게. 미리 발라놔야지. 더 세워놓고 하기가 좋으니까 배수구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저큰 화분을 유튜브를 하다가 찍다가 잘못돼가지고 꽝이 됐네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뭘 잘못 눌렀냐면 코로나 안내하는 문자가 와서 삑삑 소리가 나서 끄다가 그냥 같이 꺼져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다시 한번 칠하는 거예요. 조금 바쁜데. 틈을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요. 특히 바니쉬 바를 때는 정말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지 물을 많이 부어도 녹지를 않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육이한테 물을 많이 안 주는 식물이라서 굳이 굽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참 좋습니다. 어차피 실내에서 키우는 거니까 햇빛 잘 들어오는 공간에서 예쁘게 잘 키워주고 눈 맞춤도 자주 해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도 아주 아주 얘네들에 대한 배려 아닌가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얘네들 생각이 나서 한번 올라가서 쳐다보고 눈 맞추고 잘 잤니 아가들아? 안녕? 그렇게 하고 내려온답니다. 남편이 저보고 다육이 병에 걸렸대요. 근데 한번 시작을 하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이건 반려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또 소리 나고 그래. 우리 강아지 도도콩이는 방해 받지 않게 하려고 옆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재우고 이렇게 혼자 조용히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오고 문자가 날리고 그냥 난리가 아니네요. 조용히 좀 하려고 그랬대. 찔러서 이렇게 안에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완성됐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이 했어요.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